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여덟 번째 말씀으로 내가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MSN에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엔카르타라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끌고 가는 10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여성 참정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의 행정부에 미국을 대표하고는 외무부 장관 격인 이 국무장관도 여성이었고 또 지난 대선 때 부통령 후보도 여성이 나왔고 또 계속해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의 국무장관도 또 여성입니다. 이만큼 여성의 참정권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것은 1914년에 영국의 버킹햄 궁전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시위를 하다가 저지당하고 체포당한 모습이 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죽고 몇 년 만인 17년 만인가 1928년에야 겨우 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이 시작이 되고 미국은 1920년부터 여성도 투표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두 번째 사건은 공산당 혁명입니다. 1917년 당시에 자 니콜라스 2세의 황제 가족들이 공산당 이 집단에 의하여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맨 오른쪽이 니콜라스 2세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이끄는 세계 최초의 공산당 정권이 러시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루머에 의하면은 이 맨 마지막 달 아나타시아인가 봐 이름 지금 몰래 숨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차 대전입니다. 1914년에 지금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당시 오스트리아 대공인 프란시스 페르디난드가 이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이 세르비아 족속들에 의해서 저격을 당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구라파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돌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미국이 지난 10월달 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공황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건의 전신인 1929년 10월에 일어난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엄습한 세계적인 불황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 5월에 오스트리아의 크레딧 안슈타트 은행이 파산에 빠진 것을 계기로 하여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은행에 저금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고서 증권시장을 불신하는 대공황이 있었고 이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시카고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떤 은행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자기의 적금한 돈을 환불해 가려고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난 8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기로 그것도 10월입니다. 지난 10월에 그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로샤샤나
나타나가 있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에 의한 유대인 600만 대학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사건은요, 세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인종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치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정치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엔카르타 백과사전에 나온 사건인데요. 폴란드 와르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다가 게슈타포, SS, 나치 요원들이 지금 검문하는 장면입니다. 다 손을 들고 이렇게를 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살해한 사건은 세계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온 세상을 바꿔놓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핵 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당시 2차 대전에 연루된 미국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결과 그 히로시마에 평방 4 스코어 마일스, 여기서 4마일 어딥니까? 저 오본도 높고 에남쿠라 정도, 시카고 쪽으로 이 시애틀 쪽으로 보면은요 한 4마일 어느 정도입니까? 이 4평방마일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납작해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원자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는 10만이 죽게 됩니다. 6만 6천은 즉석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3일 후에 또 나카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6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만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인명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세계는 핵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원자탄 투하 사건은 이 100년 역사상 이내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권운동입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난 1963년 이후부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이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를 했습니다. 또 1966년부터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주택 확보 및 학교에서의 참다운 인종통합을 요구하며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과 빈곤 타파를 위해 열심히 민권운동을 벌려놔가지고 수많은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권리가 향상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어느 곳을 가든지 흑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백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1960년 이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의 인권이 향상되어가지고 2008년도 대선에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또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인간의 달 정복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그 아폴로스트 우주선을 타고 달에 정복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걸었죠? 두 시간인가 세 시간 걸고 세 사람이 갔는데 그 아폴로선을 타고 다시 우주로 돌아옵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한 DNA 유전자의 이 두 종류, 다시 말하면은 유전자 입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추적을 해보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유전자를 통하여 감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화학계와 또 인류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즘 뭐 사람이 유전자를 검사해서 그 뭐 씨를 확인하고 하는 일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는 인간 게놈 서열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유전자의 정확한 서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 중에 유전자의 정확한 주소를 이제 그 서열을 해가지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을 이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것을 매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2001년도 9.11 사건입니다. 하루에 2,300명이 그만 그 테러 분자들에 의하여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그 빌딩이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가자 지역과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는 테러 활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테러 행위는 아마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이슬람 이 세력들에 의한 계속적인 이 공격을 대항해서 싸우는 테러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지난주일날 40명의 알케이다 분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흑사병, 전염병 재앙으로 순간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재앙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믿기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모든 이 파라샤 매주마다 공부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살던 그 시대에 다시 되풀이돼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테러가 발생되면은 막 처음 달려가가지고 그 사상자들의 시체를 구조해내고 또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확인하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대역의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가졌는지 그 가자 지역에 떨어진 이만한 로켓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왔더라. 뭐 이렇게 커요. 이 사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죠. 요 이게 반절 끊어진 것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테러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만 졸지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특별히 내가 나타났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건을 통해 많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의 원칙을 보면은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놓은 그 언약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파괴할 적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포로 생활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전할 적에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아론에 통하여 주는 축복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얼굴을 드사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드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 포로 생활에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얼굴이 숨기셨을 때는 사람들은 불법이 성합니다. 물론 또 이 포로 생활은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쉐카이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이 멀리 멀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속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테슈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의 억압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로 생활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구속을 얻게 됩니다. 결과 하나님의 숨었던 얼굴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을 체험할 때는 거의 여인의 해상포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적에 그것은 구속이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 경제 대공황의 버금가는 이와 같은 이 리세션, 디프레션, 이것을 해상 고통으로 봅니다. 아멘. 이 해상 고통이 있고 난 뒤에는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골치 아픕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적에 꿈꾸는 것 같았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태어날 적에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속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비치사 할 적에는요, 막 어리버리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막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요셉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구속의 원칙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And I appeared. 하나님께서 권능, 전능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 말씀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만 줬습니다. 약속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적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제 모세는 또 복을 받았지. 과거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을 해놓으시고 난 뒤에 언약을 딱 잃어버리시면요, 우리는 긍휼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신음소리와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마야만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언약을 I remember,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전능의 하나님 앞에 전능이란 말이 붙었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 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로힘 이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엘로힘 이것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 법을 주신 법관 심판관 율법을 주신 분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잖아요. 여호와 이게 뭡니까? 요헤바헤 이게 뭡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의 긍휼의 이름으로는 그들이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야베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것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충분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다 주신 거야 언제나 한계를 지으십니다. 마귀도요 이 마지막 때 자기가 지금 다 할 때가 되어서 제멋대로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유대인들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딱 선을 그으시면은 꼼짝 못합니다 귀신도. 그래서 이 전능이 하는 이 전능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 가지고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스탑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긍휼의 하나님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실 그 전에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도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벌써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엘로힘 하나님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넘버 6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창조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호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법으로만 가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2장 이후부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여전히 여호와가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여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여기 여호와에 또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의 여호와 야훼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전에 저는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입니다. 파더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 앞집에 저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식들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저를 볼 적에 아, 저 집에 애들이 있구나. 그러니 아, 저 사람은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이 거기에 있는 그 자식이 우리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느끼는 거하고 우리 자식이 저를 아버지라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직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약속은 받았지만 아버지를 알고 있지만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자기가 애굽에서 건져냄을 빼냄을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직접 체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하고 약속만 받고 성취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었으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엘로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법을 판단하시는 재판과 같지만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엄한 법으로만 다스리고 안 하면 그냥 심판해가지고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용서를 많이 해주시니까 죄를 많이 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약입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알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완전히 납작하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계시를 주십니다. 또 이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볼 적에 이 엘로힘 하나님 엄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긍휼의 하나님은 무려 7천 이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야훼 하나님께 인간의 태도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 인간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그를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합니까? 그 공로를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하잖게 보고 가볍게 보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지금 쉽게 예를 들면요. 가자 지역이라는 것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자 스트립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준 땅입니다. 하도 서로 분교가 됩니다. 그 준 땅에서 뭘로 그 선을 베푼 것을 지금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켓을 쏘아댑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자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선을 악하다 하고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잘못된 진리가 환영을 받는 시대에 이 영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비상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사인을 통하여 또 경고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일과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저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모세가 있는 동안 성취됩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요, 지금 중동의 평화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보낸 힐러리 국무장관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국제화 도시화하겠다고 또 나눕니다. 무서운 심판이 맞는다 지금 미국은요, 정말 온 정부와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할 적에 애굽의 그 억누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울부짖음이 없으면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계속해서 과거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유대인들은 그것을 감사하여 억누름에서 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것을 감사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제 4월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과거의 그 포로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절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지키는 만찬을 유월절 만찬, 패스오버 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이 타코마 통해서 이 시애틀에 있는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꼭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또 포도잔 혹은 그레이프 주스를 마시는데 그것을 기념하기에 네 잔을 마십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출애굽하는 전날인데 유월절 날 이 안에서 지금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꼭 구라고 그랬어요. 바비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고기를 바깥에서 바비큐를 하면 온통 미국의 이웃사람들이 그냥 냄새를 막 훌쩍거립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양을 막 통째로 이렇게 바비큐를 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라요.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은 성결의 잔, sanctification.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 만찬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아멘. 이 세상의 시간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은 성별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 잔이 하나님께 이 성결, 구별된 시간인 것을 기념하여 첫째 잔을 들게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성찬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들 적마다 과거에 신학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했고 헬라적인 의미에서만 이해했는데 이제 히브리를
뿌리를 통하여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을 들 적에 그것이 바로 빼낸 것을 기념합니다. Deliverance.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억누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잔이 두 번째 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은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념하여 축복의 감사의 뜻을 세 번째 잔으로 마시고 난 뒤에 넷째 잔은 구속의 잔인데 이건 특별한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속하셨나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또 안 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 네 번째 잔을 마시는 잔을 보통 찬양의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패스오버 세이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의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약속의 말씀을 도표로 만들면요, 첫째 잔은 성결이요 성경 말씀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약속의 첫째 잔입니다. 둘째 잔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해방받은 감사의 잔이고, 셋째 잔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복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넷째 잔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을 찬송하면서 찬송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애굽 사람 무거운 짐,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무거운 짐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도 주고 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고역을 죽여야 집도 없애고 너희들이 집을 가서 찾아와가지고 벽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큰 고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유대인 그 유월절 만찬을 보면은요, 양 고기가 있고 거기에 쓴나물이 있습니다. 이 쓴나물이 뭐냐면 그 먹으면은 굉장히 쓰죠. 과거에 고역을 당할 적에 얼마나 쓴맛을 봤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먹을 적에 그 쓴나물에다가 무슨 이렇게 페이스트 같은 거, 된장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과일로 만든 게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발라먹으면 굉장히 달래요. 그런데 그게 그 된장같이 꼭 뭐냐면은 벽돌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진흙을 상징한다. 얼마나 이 진흙으로 벽돌 만들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쪽 그림. 양고기가 있고 이게 쓴 나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 살면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 다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고역이 있고 짐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제 짐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 대신에 용서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의 무거운 짐 대신에 기쁨이 있고, 저주 대신에 축복이 있고, 죽음과 심판 대신에 부활과 휴거의 영광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고역에서 건져주었다고 했어요.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이 고역이란 건 뭐냐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강제로 하는 것도 참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신적으로 고역당하는 것, 육체적으로 고역당하는 그때 무거운 것 지금 조금만 하면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막 마음속에 날마다 쇠사슬 같은 것이 묶어보세요. 이 무거운 짐은 사실 이 육체적인 무거운 짐보다는 영적인 무거운 짐이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영적인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고역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압의 모든 쇠사슬이 우리 예수와의 구속을 통하여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하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라는 것은 말해준다, 설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죄 짓고 억압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슬슬슬 해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해방의 기쁨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에서의 구속, Redemption. 출애굽기 6장 6절 세 번째 반절만 처럼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제 이 구속이란 뜻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친척 중에 엄청나게 모기지도 못 내고 못도 못 내고 크레딧 카드도 못 내가지고 집 빚이 한 10만 불 있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의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지금 이 교회 모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얼마인가? 이 한 21만. 누가 와가지고 20만 불을 딱 청산해보세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똑같습니다. 죄 모든 노예 생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주인한테. 그 주인한테 돈을 다 주니까 노예 값을 다 치르니까 노예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토라의 가르침 중에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에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동족 중에 식구 중에 근적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값을 치르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값으로 사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그들을 그냥 뭐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난 뒤에 그냥 벌판에 버려 던지면은 얼마 안 있다가 가가지고 또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죄 한번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놔두면 가서 죄 생활 또 합니다.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난 뒤에 그들을 내 백성,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식구야.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선서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내야. 그 다음에 나는 내 남편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합니다. 그냥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할 적에 딱 묶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결혼 서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 번째 마시는 이 잔을 acceptance, 다시 말 예수와 신랑 되신 신랑께서요 신부를 딱 데려오신데 이제는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신부로서 너는 내 신부야. 나는 이게 합격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고받고 난 뒤에 이쪽 올라가서 포도나무에서 난 잔으로 같이 마신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내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된다 하는 그 잔을 마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하셨다라. 그러고 하는데 땅도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만 해놓고 살 집도 없고 저 홈레스 집같이 하이웨이 밑에서 보험자를 하겠다 하면 좋아할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 약속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통하여 받은 기업은요,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기업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업 중에 하나는 내가 기업으로 받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절대로 남한테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은 절대로 남한테 팔면 안 된다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땅의 기업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heritage,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그 상속권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집을 다 기업으로 받으면요, 그 자식이 큰 집 싫다 해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럼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 헤리티지가 아니라 인헤리터스, 남한테 양도할 수 있는 기업을 남한테 팔 적에 그것이 남한테 양도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상속권은 헤리티지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제 거의 다 끝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막 그들을 빼어주고 보역에서 건져주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해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더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곧 누리게 될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He is coming.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온 세계의 징조를 보면은요, 하늘과 별들과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오심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의 기업을 누릴 지금 때가 다 됐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곧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가벼움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고 이것을 누리게 되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만나는 날, 주님과 만나는 결혼식인 날이 곧 옵니다. 아무리 증거해봐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더라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요. 온다고 온다고 하시고 난 뒤에 안 오신다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소망은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영광의 나라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예요. 남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어렵다고 미국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과거 이스라엘 애굽을 의지했다고 어떻게 그건 상한 갈대라.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네가 그 상한 그 뼈라는 것에 네가 다친다. 오히려 너를 창하게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숫자에 의지하고 성도들의 무슨 헌금에 의지했다가는 그것에 다 찔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곧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영광의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는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